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오후 2시 기준 고기압이 중국 중부 지역과 저장성 근처에 몰려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은 오늘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 쪽의 저기압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부터 북한 두만강 아래쪽에 함경북도, 양강도, 함경남도에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중국 지린성, 러시아 연해주 위쪽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남부 지역에 저기압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광동성, 광시, 장족 자치구, 하이난다, 윈난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 깐수, 칭하이, 그리고 중국 쓰촨성과 산샤댐이 있는 후베이성 이창시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산샤댐이 있는 후베이성 이창시에 6월 5일 오전 8시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는 6월 6일 현충일 새벽이 되면 산샤댐에 내리는 비는 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샤댐을 강타했던 엄청난 폭우는 중국 서부 상하이를 거쳐서 6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한반도 제주도에 영향을 주면서 비를 내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8일 새벽에 일본 전역에 내리는 비는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북쪽의 저기압으로 인한 비구름이 6월 6일 현충일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6월 6일 저녁에 한국의 수도권에 약간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이 북쪽의 저기압이 북쪽에서 중국 쪽에서 북한 그리고 한국으로 남하하면서 6월 8일 오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6월 9일 저녁 늦게까지 한국에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